나 뉴페라고 함. 예, 여러분들 퍼디 영상입니다. 매우 짧은 영상이 될것 같은데 지금 11시 55분, 지금 10월 31일입니다. 스페셜 던전, 10월 던전은 모두 다 퀘스트하는 관계로 이 모든 던전을 다 아까 전에 퀘스트를 뭐냐 완료를 시켰고요. 10월 던전에 다제 마력석을 총 합해서 10개를 다 받쳐가지고 여기 있는 퀘스트에 있는 10월 퀘스트를 모든 걸다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제 뭐냐 메일함에 이렇게 모든 10월 던전은 뭐냐 퀘스트 알람이 다 떠있어서 샤이닝 297개에다가 이제 드래곤 킬러 프레도 이런 것들 지금 다 얻은 상태이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게 지금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삼신 가면을 얻어가지고 드디어 공도의 수호씨한테 나의 헬리오스를 얻었습니다. 이거 얻겠다고 마력석 10개 썼어요. 이거 개손해 아님. 아 진짜 이거 깨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10단계가 진짜 어이없는 진짜 뭐냐 퀘스트여가지고 이 낙차 콤보 없이를 시켜가지고 아까 어딨냐 지금 퍼드 소식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근성 50% 이상 했다가 일단 뭐 5만 뭐냐 50만 데미지 무효했다가 뭐 미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건 넘어가십시다. 마지막이 미쳤어요. 이 백홍의 성박신 노아가 선제 공격력이 50% 감소 이런 거다 필요 없고 100%일 때 이제 한 턴씩 다 돌아가서 마지막 데미지가 69만 데미지 2연속 공격을 계속 때려요. 그리고 이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두턴 동안 이제 기다리는데 이 던전을 깨겠다고 이제 저희가 여기 있는 뭐였냐 헌터 열을 돌리다가 헌터 도로 열로 지금 뭐냐 뻘짓 하다가 진짜 겨우 10개 쓰고 겨우 깼습니다. 여러분 절대 헌터 열을 깨지 마세요. 뻘짓이에요. 되게 좋은 판 많으니까 그걸로 그냥 다른 판으로 깨세요. 저희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 했을 때 암테나가 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헌터 여가 그나마 딜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자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좋은 거 뭐냐 더 좋은 팟 있으면 그걸 뽑으세요. 저희는 이게 한겨서 지금 이걸로 깬 거고요. 왜냐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히메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히메를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헌터 열을 했던 거였고 그 헌터 열을 뻘짓을 해가지고 팀 뭐냐 마력석 10개만 날려 먹었습니다. 다음 이제 이런 던전 나올 때는 절대 여러분들 헌터 열어 하지 마세요. 이거 헌터 열어 하려면 최소 뭐냐 레벨 7 이하까지만 이걸 하고 8, 9, 10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던전을 하십시오. 아니면 저희처럼 마력석 10개를 받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팟을 만든 것이 지금 이렇게 맞췄습니다. 아마 헬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암테나랑 비슷하게 암테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하쿠를 주로 이용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뭐냐 이 불테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생 레이라는 이제 뭐냐 채소 지금 많이 집어넣은 생각인데 아쉽게도 레이랑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냐 얘 누구였지? 얘 하도 안 써가지고 아메노 오즈메. 예, 아메노 오즈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인드 4턴 회복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쿠야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3턴 회복 뭐냐 바인드 또 회복이고 그러니까 바인드 회복 이번에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뭐냐 바인드 회복이 이번에 없거든요. 이 헬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뭐냐 누구였지? 암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인드 회복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인드 회복이 없기 때문에 바인드 회복을 좀 회복시켜서 여기는 이제 얘를 지켜보자라는 마인드 때문에 이렇게 두 장을 집어넣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얘는 이제 벨리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주로 이제 다른 파드 이제 뭐냐 던전 돌릴 때마다 이제 벨리아를 이제 그냥 바꾸는 용도로 쓸것 같아요.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팀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지금은 이제 얘가 그냥 팔성이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것뿐이고요. 아마 다른 여기 있는 오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 많이 집어넣을 것 같긴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팀을 만들었으니까 네 화열 던지는 한 번만 돌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화열 던전에 돌릴까? 아, 화열 던전 돌리자. 아, 수요일 던전이네요. 아, 이제 12시가 바뀌면서 이제 수요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11월 던전이 이제 생겼어요. 저야 11월 던전 그 기왕 이렇게 기념이 된거 11월 던전 가장 쉬운 좀비 드래곤 강림만 한번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냐? 지금 헬리오스를 바로 바꾸신 분들이 아마 없기 때문에
팀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짜도록 할게요. 어차피 그렇게. 아, 그래. 얘로 하자. 미네르바. 아, 설마 다른 거 문제 있나? 아, 신체력이구나. 어, 체력이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 보고 한 건데. 좋아. 이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얘는 지금 뭐냐. 막 만들어서 지금 타마도라가 없어가지고 지금 강화를 못했고요. 뭐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안테나랑 좀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아닌가? 아, 얘가 지금 뭐냐, 안 됐구나. 안테나처럼 하면 되겠는데. 지금은 안테나처럼 하면 안 되겠네요. 드롭을 이제 정리로 이제 주목적으로 합시다. 아, 편해서 너무 좋다. 아까 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와, 진짜 말도 마세요, 여러분들. 마력석이 지금 10개가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멘탈이 걸리는지 아세요? 이거 다 그거 뭐였냐? 2대 얻으려고 했던 건데. 내 목숨이 이데아에게 그거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그냥 경감을 좀 믿고 지금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군요. 이 드롭을 많이 안 없애가지고 이제 불드롭을 남기고. 어, 뒤에 잘 들어간다. 아, 미네르바랑 딱 맞구나. 강적기네. 쓸 필요 없죠? 미네르바 한번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미네르바 이거 뭐냐, 업그레이드 잘 되셨네. 야, 좋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거 지금 데미지가 6개를 이기면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기 때문에 6개를 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헬리오스를 무시하고 6개를 이기면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는 신기한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딜이 좀 애매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지금 믿는 거는,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리더 스킬이 믿는 게 아니라 스킬이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킬이 불빛대로 강화 한턴 동안 이제 드롭 시간 1초 연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최대로 이제 업하면 이제 5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믿고 지금 헬리오스를 맞춘 거예요. 데미지는 해봤자 고작 해봐야 9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99 81배. 81배면 좀 애매하긴 한데. 잠시만. 참고로 얘가 몇 배지? 아, 얘보다 뒤에 잘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암테나보다 뒤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81배도 그렇지만, 여기는 스킬을 이제 풀작을 해가지고 5턴을 해가지고 1초 계속 연장하고 강화 계속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불드롭 강화 계속 잘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회복킬로 이제 드래곤 킬러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또 뭐냐, 딜에 마땅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좀 무시하도록 합시다. 네, 괜찮은 팀이 될것 같네요. 여쨌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플러스 구독 버튼 누르고 이건 바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끝.